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교회는 싸우고 설교가와 시인들은 슬퍼하고 권고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중세의 가을을 쓴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징가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죠. 중세의 권력은 교회, 지금은 국회인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싸우고 이를 바라보는 민초들은 한숨 짓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어제, 아니 오늘 새벽까지 멱살 잡고 보암 지르고 가두고 피하고 쫓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표했습니다. 발동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천명했던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막힌 불통을 뚫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인데요. 될까요? 이럴 경우에 전개되는 과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극한 대치, 처리 강행, 책임 전가. 최선 아니면 최악의 정치판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 양극단 사이에 중간 지대에 있는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은 늘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속도가 아닌 방향인데 패스트트랙에선 여의도 정치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박사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말이죠. 국회 상황이 소통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요. 불통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이처럼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오전의 뉴스 브리핑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를 좀 연결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스튜디오 안에 좀 들어와서 함께 방송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외부에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사는 연결돼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오늘 여의도에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아, 예, 저 지방에 조금. 아, 그렇습니까? 예, 볼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국회 상황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 시계가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동물 국회가 된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지금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그 패스트 트랙 지정. 그걸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이 실은 어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 계속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가 이제 회의 저지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 뭐 보셨다시피 어제도 하루 종일 지금 뭐 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그 두 사법개혁특위위원 사보임 또 팩스로 또 처리를 했죠. 네네. 지금 법안도 지금 관련한 것들이 지금 어찌됐건 뭐 의안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문희상 의장이 이제 경호권을 33년 만에 또 발동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요. 이제 회의만 열어서 이거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밤사이에 계속 철야 대치를 했고요. 새벽에 이 사계특위가 잠시 열리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성원이 제대로 안 됐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들어가서 또 약간 방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휴회를 한 그런 상황이고, 뭐 오늘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33년인데 또 어떤 그 조간신문에서는 8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33년 만이라는 게 과거 1986년에 유성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됐을 때 나왔던 것인데, 보니까 네. 그 이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결의안 가결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때 경호권이 발동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3년이라는 네. 그걸 놓고 약간들 해석들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중요한 사안이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인데 지금 국회 네. 이슈에 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사실은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지각 대장으로 유명해서 네네. 30분이나 이제 늦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예, 베이징에. 예.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마 일부러 더 늦게 온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도착해서 회의 자체가 그렇습니까?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단독회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4시부터 5시 25분까지 또 확대회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체 3시간 한 16분 정도, 그러니까 꽤 긴 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워낙 뭐 8년 만에 오랜만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좀 회담이 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회담 후에 또 만찬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금 뭐 공동 뭐 회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진 않았고 푸틴 대통령이 회담 후에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네네.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서 특히 두 가지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입장이 같다 예. 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한미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논의할 때 6자회담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6자회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상시적으로 가동한다기보다는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아마 좀 필요할 때 가동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북한 노동자 귀환 문제 이것도 예. 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남북한 가스관 철도 연결 부분도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집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과 내일 또 아시다시피 뭐 중국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고 미국하고 일본 간의 정상회담도 또 잇따라 열립니다. 네네.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데 해법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중형이 구형이 됐다. 네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예, 어제 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제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 쪽에서는 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사실은 그 지사직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벌금 뭐 이 사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줄여서 선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예. 얘기고요. 또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금고형 이상 또 실형 선고가 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지사직을 상실하거든요. 예. 두 가지 사안 다 지금 이제 예, 상당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불리한 네네. 그런 구형이 지금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선고 시한은 일단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5월 말 정도에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더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뭐 종종 자리하셨지만요 오늘부터 이 시간대에 새롭게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예. 원래 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여의도 중계석 고정 멤버인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이번 패스트트랙 아주 그냥 중간에 딱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만 불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 역시 그렇게 여의치 않으셨을 때 이렇게 좀 이런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지난 새벽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의안 접수를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공수처법과 예. 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안 접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1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막혀버렸고요. 의안과 앞에서 보이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예.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1편으로 같이 네네. 우리 의원들과 함께 1편으로 의안과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미 의안과는 자유한국당의 의원과 당직자로 장악돼 있어서 네네. 출입이 불가능했고요. 그 앞을 또 막고 있어서 인편으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굉장히 심각한 국회에서의 업무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방법이 막히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고 메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확보한 영상을 보니까 팩스로 이 형사소송법, 공수처법들이 그 의안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이거를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그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뺏어가지고 네네. 파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그 의안과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게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은재 의원이 그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네네. 그 법안을 받았던 직원들 주변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네네. 그 당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에서 업무를 했을지 겁박 당하는 분위기에서 아마 업무를 했을 것이고 네네. 또 법안을 뺏겼다고 파괴됐다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각했을지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께서 충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저희는 그 TV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최희백 의원실 앞에서 그 백 의원님 앉아 계시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셨는지요? 예, 그 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어떤 내부 사정의 네네. 문제이기도 하죠. 국회 전반 또 역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 특별위원회의 그 위원을 오신한 위원으로 되어 있는 네네. 위원을 사보임시키는 문제에 예.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죠. 이게 뭐 평소에 있었던 일 같으면 국회에서 사보임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없었으나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따르면 예. 임시회기 동안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질병 등의 어떤 사유로 국회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규정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그 예. 법에 따라서 사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네네. 이 부분을 그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사인하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사인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고 특히 언론에 사보이면 한 12시 전후로 해서 된 것 같아요. 네네. 절차적으로 12시 전에는 언론에 이제 최이배 의원님이 사보임에 이제 오신한 의원 대신 들어간다는 걸 알고 최이배 의원님을 찾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오전에 가서 이거 좀 안 받는 게 맞느냐 동료 네네. 의원이라든지 여지 국회법을 따져서 이런 거 토론을 하고 사보임의 부당성을 사보임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사보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행된 일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네네. 이 회의를 패스트트랙을 위한 회의가 연기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관철하는데 예예.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역량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보임을 국회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오신환 의원 사보임 건은요. 국회법상 가능한 거고요. 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걸 팩트체크를 해서 예.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데요. 이런 이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네. 판례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이 강제 사보임의 원조는 한나라당입니다. 김홍신 의원이. 그게 2001년인가? 2001년입니다. 예. 2001년에 건강보험의 재정분리에서 반대 네네. 입장을 했다가 강제로 사보임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해 갔는데 기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그 당론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 내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지 이거를 무슨 누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회법 48조 6항을 말씀하셨는데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사기특위위원으로
18년 11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임시회 회기는 30일 아닙니까? 예. 오신환 의원은 벌써 거의 5개월, 6개월을 그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견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 우리가 저 오신환 의원 본인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효력정지. 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제 서로 간 입장이 다를 때 권한 쟁의에 관한 것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바로 했습니다. 네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따라줄 것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사실관계에서 좀 살펴보고 틀린 부분은 2001년에 있었던 그 판례는 이 법이 만들어 이전의 판례입니다. 국회에서 또 임시회기 중에서는 위원을 개선 선임할 수 없는 그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김연아 의원의 경우가 얘기를 듣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정치 선택 때문에 한국당에 있으면서 또 당의 또 소속감을 안 가지는 문제가 되어서 상임위원을 바뀌어달라고 하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고려해서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그 사보임을 하지 않았던 당의 원내대표 요구를 안 받았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적용돼야 됩니다. 2년 전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법이 2003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경 의원님 말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만 2003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 엄격히 저해야 되는데 보통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해서 보내줍니다. 예. 이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안 하는 정도가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던 걸 알겠고 또 국회의장에게도 보냈고 또 의장과 보냈 그 국회 의장실도 보냈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기관에 있는 사람 개별 의원이 헌법 기관인데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이걸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특히 어제 회의하다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권은희 의원인 경우에는 네네. 다른 입장을 가졌다 해서 회의 중에도 본인 모르게 사보임을 하는 것은 이건 폭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 하나를 헌법 기관에 대놓고는 전혀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네네. 당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국회 승인한 국회의장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강 의원님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인데요. 저는 그 2003년 그 헌재 결정이 네네. 바로 그 김홍신 의원이 그렇죠.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하면서 당론과 다른 견해가 가진 소속 국회의원의 사보임 조치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오신환 의원 건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네네. 별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아까 그 김연아 의원 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소추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 한국당 내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보내주질 않았죠. 네네. 그러면서 김연아 의원에 대한 집단적인 이지매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행됐었습니다. 이 보복성 이 사보임 조치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님은 최대한 김연아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신환 의원권 간에 저는 맞지 않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다르지만은 좀 우리 강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보복성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원하는 방향에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보복이죠. 사무총장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그 당의 원내대표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 오신환 의원을 법의사에 반해서 사보임 한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 힘들고요. 개별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특히 오후에 회의하다가 한 6시경 됐죠. 예. 회의하다가 권은희 의원마저 강제로 사보임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이게 법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 모두가 참 슬픈 자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정치하라 소신 있는 하라 했는데 모든 걸 그렇게 기대하는데 소신은 입장을 가겠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그 상임위원회 보임 활동 자체가 강제로 이렇게 국회의장에 의해서 원내대표에서 바뀐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 힘들고 아마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의 큰 폭거로 기록될 거고 평가될 거고. 지금 같은 상황 펼쳐지지 말자고 사실 지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마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여전히 재현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진짜 국회 선진화법의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보면은요. 그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그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회의장 한번 들어가는 거 막았다 그래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이렇게 형량으로 봐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여야가 이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네네. 정말 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이제는 C자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형량으로 회의 방해죄 죄목을 형량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같이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주도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었던 그 한국당이 이제는 본인들이 야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국회법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이 국회의 모든 것을 정말 그 난장판으로 만들고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고 의원들의 정당한 이 의정활동 회의 참가를 막는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저희 당은 이번 이 국회법을 위반해서 의원들의 이 회의를 출입을 방해했던 한국당의 의원들을 철저하게 체증한 것이 있습니다. 9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9명뿐만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발 조치해서 이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가 더 이상은 발붙일 수 없도록 준엄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한국당 입장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적인 사보임 또 특히 패스트트랙의 어떤 내용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불문헌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 불문헌법이 뭐냐 하면 뭐 헌법에 들어있지 않지만 지켜왔던 정말 헌법과 비슷한 수준의 하나의 그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경기 룰을 정하는 어떤 선거법은 여야 합의라지만 여야 합의에서만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길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한 168석 있고 민주당이 89석 정도 있을 때도 예. 이 선거법만큼은 다 거대 특히 주요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네네. 거의 그 선거 경기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114석을 가진 한국당을 배제하고 원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예, 예.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 정치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동기가 뭐 옳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조금 많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도 네네.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이 지금 언론 환경이라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어떤 이 부당성 지적하는 것이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은 합의한 것이지 표결로 강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거법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당이 당략을 떠나서 앞으로 그러면 다수 큰 거대 정당이 들어서서 180세 이상의 영향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선거법을 바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은 그래도 주요 정당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 특히 오늘 그 새벽에도 보면 민주당 쪽에서 그 강행을 좀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의결 정적수가 지금 되지 못해서 정의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후 일정이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제 의원 내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이 예. 의원과에 잘 접수가 돼야 되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 사무처가 저희들은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의 의원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해소가 네네. 되거나 아니면은 국회 사무라는 건 원활히 돌려야 될 것이 사무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른 방식으로 의안 접수를 받아줘야겠죠. 그다음에 저희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을 추진을 할 텐데요. 아까 저는 백승주 의원님 말씀 쪽에서 선거법 합의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조치와 관례고.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이 법을 처리하기는 하나의 절차를 가동시키는 것이지 예.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의결하는 표결하는 절차가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마치 한국당 의원님들은 마치 선거법을 우리가 날치기로 본회의장에서 두드리는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나큰 저는 국민 혹세무민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뭐 국민사찰하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수처법의 이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네네. 그 수사 대상도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다 누굽니까?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인척, 수석들, 장차관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 이상 국회의원들 우리 사회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에서 이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마치 뭐 전 국민을 사찰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이것도 호도하고 있는데 철저한 왜곡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김학의 사건이 축소 은폐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좌절했습니까? 네네.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빠져나가는구나 했습니다. 이런 법들을 막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70, 80%가 원하고 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우리 마치 이렇게 뭐 사보임 문제로 옮겨간다든지 마치 선거법을 마치 국회에서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크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네. 잘못된 것이다. 한국당의 그 패스트트랙 네. 반대 입장 좀 듣고요. 1부 마치도록 하죠. 고위공수처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위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수처법이 없어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또 장관을 수사하고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현 저 뭐 그 이런 모든 수사법 체계도 그렇게 급하게 갈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또 우리 당을 빼놓고 의논한 과정에서 경찰, 판사, 검사들만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그 수사처를 저 고위수사처를 이렇게 의식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 의식하고 경찰 수사할 때 그 공수처를 의식한다면 그 공수처를 지휘하는 데가 지금은 법적 체계는 아직 다 뭐 임명권이 어떻게 돼 있지만 결국 청와대거든요. 청와대의 눈치를 보도록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와 결정도 판결한다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부분은 국민들 전체를 하나의 그 공수처를 공포의 대상 기관으로 실은 옥상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광고 듣느라고 1부에서 토론하던 내용을 잠시 지금 멈추고 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 관련한 1부의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강의원께서 뭐 코멘트하실 예. 게 있습니까? 예. 그 한국당 의원들이 이게 공수처장이 대통령 마음대로 뭐 하명을 받는 사람을 임명해서 뭐 칼을 휘두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천 과정이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공수처장 추천위는 그 여야 두 명씩 추천인이 네네. 들어가서 모두 일곱 명인데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야당 추천 인사 두 분께서 이 공수처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결국 야당 추천 인사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마치 대통령이 뭐 특정 인사를 임명해서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다라는 것은 제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죠. 역지사지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선의로 그렇게 해도 상대방 여당이 그렇게 추진할 때 야당이 의심하면 의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 뭐 우리 한국당 경우도 집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집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야당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포괄적 책임을 지는 국제 책임자로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 나와서 이게 한 가지 이야기를 보태면은 대통령 검찰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제도가 있는데 초대 검찰관 한 사람은 지금 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계신 분인데 이 검찰관제가 있어도 그게 그 청와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냐 하면 있었는 게 다 검증되잖아요. 공수처 만다고 진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수처가 없어서 고위직의 비리가 있다. 이 생각은 인과관계에서 그것도 진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지금 네네. 갖고 있는 수사체계로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판검사들 마찬가지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체계로 사법정비체계로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 말이냐는 이야기 나오죠. 잘 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국정의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끈질기게 야당 주요 야당을 설득하면서 해가야 될 문제지 이렇게 뜻맞는 정치적 동질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야합에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분의 4 이거 추천 과정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당 의식에서는 야당은
거의 한국당밖에 없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까지도 고려해서 법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뭐 한국당밖에 없다는 말씀하셔서요. 지금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개특위 이슈가 정개특위 이슈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정개특위 이슈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그 뭐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맞물려 있는 현안들이 참으로 많은데 최근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바른미래당 끝까지 갈 수가 없을 거다. 당사자는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한국당의 공작 정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의원이 지금 없으시지만 그 여, 야 다 일당을 대표하는 그 두 분 의원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좀 치졸한 그 정치 공작 이간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 말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설마 했을까?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관영 원내대표가 밝힌 그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민주당에 갈 수도 있고 한국당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으로 가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으로 가면 거대 양당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군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만 따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정말 네네. 치졸한 이간질이자 정치 공작성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원내대표들 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서 왜곡해서 타당의 원내대표를 정치적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의견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예, 의견 주십시오. 예, 두 분 한 이야기를 갖고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내일 근래에 어떤 바미당과 한국당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바미당이 갑이고 한국당이 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바미당 갑에 대해서 뭐 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진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아무튼 네네. 지도자 간에 우리가 참 불신의 골이 또 감정의 골이 참 깊구나.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방은 별로 네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 백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수 재편으로 가는 겁니까? 예, 아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설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흐름 구도로 보면은 보수는 하나의 거대 보수 일당으로 가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것 지정에 합의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패스트트랙, 2번 슬로우트랙.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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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